오늘 말씀 잠언서 18장 10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8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견고한 망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견고한 망대인 예수 이름 안에 거하라. 예수의 이름은 만왕의 왕의 이름입니다. 만주의 주의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내가 저희들을 보존하였사오니 하는 것처럼 바로 아버지는 우리를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그 구원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주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또한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보내게 하셔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우리를 진정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심을 나타내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은 예수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다. 즉 한 분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은 주지 않았고 오직 예수 이름밖에는 구원의 이름으로 주지 않으셨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예수 이름으로 이기셔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견고한 망대라는 표현을 했어요. 견고한 망대, 망대라 표현한 이것은 성벽에서 높이 세워진 망대는 적군이 오나 안 오나를 살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떠져서 모든 것을 분별하는 영분별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예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모든 것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어떤 적군도 그 견고한 망대를 대적하여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벽에 세워진 망대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견고한 산성이라고도 표현되어지고 있는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고 침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거든요. 주라 신하게 해주셨거든요. 예수님을 내가 뭐라고 말하세요? 주라고 신하십니까? 주로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정말 내게 오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 그 견고한 망대에 피한 자라면 예수님을 주라 신하는 입술이 되어지고 그분을 주로 모시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망대가 나를 보호하니까 나를 지켜주니까 내 안에서 나를 지켜주는 게 그럼 누구냐 하는 거죠.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님이 주장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이 주장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나에게 깨달아 알게 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길 수 있게끔 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많은 기도가 나를 견고하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거, 그것은 그냥 막연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얻어진다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우리를 철저하게 모든 것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견고한 망대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악한 것을 대적하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자, 우리가 있는 이 모든 땅은 다 어떤 정사와 권세가 다스리고 있어요. 보이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법이 이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권세죠. 그게 정사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권세가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있고 효력을 발생하잖아요. 그 세운 법이 권세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일 때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 이름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그 이름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 견고한 망대 안에 내가 피한 사람이에요. 그 망대 안에 피해서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인 거죠. 도피성에 들어간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살인자의 보수로부터 보호받게 되어진 거. 이게 바로 견고한 망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바로 견고한 망대가 되어지는데, 여기까지 들어가는 길은 주님께서 곧은 길로 만들어주셨어요. 구불구불한 길이 아니라 곧은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고 십자가 안으로만 들어가면 하루 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은 지어지도록 했더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낮을 만났을 때에 밤이 오기 전에 그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령님이 지금 믿는 자 안에서 낮을 허락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 성령님도 걷어가셔서 이 땅에 성령님이 없는 시대가 올 때는 우리로 하여금 그 견고한 망대 안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사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직도 무엇인가를 열심히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그 망대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오직 그 견고한 망대인 예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말한 그것만이 나의 구원이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매 순간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안식일에 보리밭을 지나다니면서 보리 이삭을 했을 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윗과 함께 할 때 제사장 밖엔 먹지 못하는 그 진설병을 그 함께하는 자들이 먹었던 얘기를 하는 거,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어디로 가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이 되어진 견고한 망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의인들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얻고자 달려가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은 달려가는 길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저하고 마지못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달려가는 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뭐라 그러세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소식을 듣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고 그것을 듣고 계속해서 구약이 말해왔고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였고 경험한 사람들이 간증하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말해옴으로써 우리의 귀에 들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오지 않았더라면 저희에게 핑계할 거리가 있겠지만 이제는 핑계할 거리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선악간의 심판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핑계할 거리가 없어요. 몰랐어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이 내 귀에 들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소식이 내 귀에 들렸기 때문에 나는 핑계할 수 없는 것은 몰랐기 때문에 이랬어요 라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함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신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걸 몰라서 죄 가운데 있었어요. 또 저주와 사망 가운데 고통했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피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듣고서도 피해 들어가지 않는 건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 들어가고 계십니까? 모든 순간에 그리로 피해 들어가서 무엇을 얻어요? 안식을 얻어야 돼요. 우리 안식이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피해 들어가서 오직 그분의 이름만을 구해서 그분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어야 돼요. 모든 순간에 두려움이 없죠. 그 안에 오직 평강과 안식만 있어요. 그런데 불안하고 염려되어지고 걱정되어지고 두렵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건 불안이 올 때 물론 불안하게 하는 영화는 예수의 이름으로 보면 떠나갈 짜다 해도 불안해. 그런데 계속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이상 나는 불안하지 않다 라고 이 선포하는 게 위력이 있다는 거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입으로만 선포를 하는지 마음에서 믿으면서 선포를 하는지 말씀을 들은 것을 내가 붙잡고 선포를 하는지 알아요. 악한 영들은. 근데 그 선포만으로도 떠나간다는 거예요. 굳이 쫓지 않아도 선포만으로도 그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면 예수님이 뭐랬어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신다는 거. 성령님이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내 안에 그 생명수 샘을 만드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계속해서 양육하여 주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마음을 지배함으로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는데 먼저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이게 선포예요. 내 육의 생각이 올라올 때 이거를 선포하면서 부인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분초를 나는 죽었다라고 말하라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육체의 여러 가지 감정들, 생각들 이게 다 난데 내가 이거를 죽었다라고 부인을 해야 되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감정이 나를 지배하니까 흔들 흔들 하는 거예요. 왜? 따져고 들어가서 보면 내가 다 버린 것 같은데 버리지 못한 내 안에 정욕이 있더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육체로부터 뭔가 풍요로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자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라고 말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 바알과 아세라가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만이 주로 내 안에 모신 자가 아니면 자세히 살펴보세요. 내 안에 바알과 아세라가 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 패망케 한 요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는데 그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지 못한 건 그 안에 일곱 족속을 내어주지 못했기 때문이고 일곱 족속을 내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바알과 아세라를 그들이 섬기는 것을 따라간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칠족을 다 멸하고 내어쫓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모든 것을 그 어떤 것 하나도 같이 따라 행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버리지 못하니까 칠족을 벌하고 내몰지 못했으니까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것을 나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철저하게 우리 회개하셔야 합니다. 살펴보세요.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뭔가 부자는 자기 재물이 자기를 보호하고 지킬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는 그것이 견고한 성이 되어지고 높은 성벽이 되어져서 물질이 내게 이제 부여하게 있으니까 나는 이제 됐다 라고 안식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부자가 내 영혼 내게 내가 이제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다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하자 쉬고 먹자 즐기자 그렇게 했거든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충분히 했으니까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을 이제는 주님과 교제하고 이만큼 말씀을 하니까 이제는 먹고 즐기자 놀자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이 많은 나이에 뭔가 일을 시작하신다고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그런가? 근데 답은 하나예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텐데 주님은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세상의 것이 틈타서 해이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질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어느 만큼 일을 했다고 이제부터 나는 쉬어도 돼 하면서 안식년이야 그러면서 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경험으로 보니까 안식년 없더라는 거예요. 이 나이에 이제 리타이어하고 안식년을 해야지라고 이제 안식을 하면 되겠다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안식년은 없는 거예요. 이 목숨 닿을 때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해서 늘 깨어있는 거 이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늘 깨어있는 게 뭐예요? 자지 않고 깨어있는 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거든. 그러니까 영혼들을 깨우고 세우고 살리고 구원케 하는 일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멈춤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열매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부자가 내가 이제 다 준비가 됐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평안하게 쉬자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 영혼을 취한다면 네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네게 유익하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은 누리되 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말고 이만하면 대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만하면 대치는 없어요. 계속 자라나서 자라날수록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자라날수록 주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자라날수록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이것이 나의 이제 성벽이야 이것이 나의 높은 망대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느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망대도 성벽은 될 수가 없고요. 오직 예수 이름 하나만이 우리의 성벽이요 망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3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했죠. 재물이 내게 주어져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이 쓰시게서 주신 거라고 이 심령 안에서 재물에 매이거나 재물에 끌려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신다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를 능히 초월할 수 있을 때 재물을 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내가 재물이 없어서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마음이 염려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오히려 내게 유익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더 찾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의지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물질이 생기고 나면 사람들이 거의가 믿음에서 해이해져요.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은 딱 긴장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늘 무장하고 기도로 늘 무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12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우리의 멸망 앞에는 교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겸손은 종기로 이끈다는 거예요.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하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느냐 아니냐,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뿐이에요. 주님을 주로 모셔서 항상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고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모든 일을 하신다고 주님께 맡기는 것, 교만을 우리 사단으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에스겔서 28장을 가면 두로 왕을 표현하잖아요. 그가 많은 부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물의 풍요가 있었기 때문에 부요한 것을 가지고 네가 아무리 신인 것처럼 높은 채 할지라도 죽이는 자 앞에서, 즉 심판하는 자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네 자신이 존귀한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어도 심판하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높아져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뭔가 내가 높아져 있는 사람들을, 뭔가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심판하는 하나님 앞에서 너의 그 교만을 심판할 때도 교만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 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만이 주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경외하는 믿음으로 늘 엎드려 순종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뜻을 세우시고 그 모든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주님은 생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 모든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그분이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길로 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떻게 존귀함을 얻었어요? 겸손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자기를 죽는 데까지 다 내어놓으면서 존귀함을 얻었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함을 얻은 자가 되려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죽기까지 겸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치고 가는 그 길에 설 때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가 바로 그 존귀함을 얻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존귀함을 얻는 것을 이 땅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그 존귀함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단코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13절의 말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51절에 하신 말씀하고 볼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막 정죄하고 했을 때에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너희들은 심판하느냐라고 하셨거든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무엇이
율법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는 선한 법이고 사랑의 법입니다. 의의 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죄를 정죄하거든요. 근데 죄를 정죄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도 구원이고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구원을 위함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이 정죄하는 것이 심판의 권세로 죄를 정죄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너희가 알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율법이 심판하는 정죄하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너희는 이걸 가지고 그 뜻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빗대어서 사람들의 행함을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판단도 하면 안 되고 정죄도 하면 안 되고 내 나름대로 이럴 것이야 추측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오던 어떤 사건이 일어나던 뭘 해야 돼요? 주님, 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시나요? 주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사람들이 어떤 사연을 말할 때 왜 그런 사연이 있었는지를 다 말하는 것을 잘 듣는 거. 누군가가 뭔가를 말할 때 중간에 뭐 좀 안다고 치고 들어와서 내 말을 하기보다 들어주세요. 기도를 하시면서 들으세요. 끝까지 들으세요. 중간에 차고 들어가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와서 어떤 거를 상담하거나 또는 자기의 일을 얘기하고 싶어서 할 때 중간에 끊지 말고 다 끝까지 들어주시는 거 이게 중요해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듣는 동안에 알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알게 해주지 않은 것은 말을 하면 안 돼요. 알게 안 해주시면 가르쳐달라고 계속 기도해야죠.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해도 아무것도 가르쳐주시지 않으면 그냥 들은 것에서 끝내세요. 그리고 아는 척 마세요. 왜? 그 사연을 왜 주셨는지 내가 모르거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깨달아 알도록 해달라고 기도는 해주는 건 하지라도 내가 볼 때 그거는 이런 거야 라고 서둘러서 자기 말을 하고 대답을 하면 미련하여 욕을 당해요. 틀린 말을 했으니까 미련한 말을 했으니까 결국 내가 지금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서서 교만해서 죄를 저지른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만 말하시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깨달아 아는 거. 말씀을 좀 아는 게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생각난다고 해서 그 말씀을 말하기보다 생각이 나도 주님 이 말씀을 왜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저분에게 말하라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러한 사연을 왜 제가 듣게 되죠? 그렇게 해서 묻는 자가 되시라 이 말이에요. 14절의 말씀은 사람의 심령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이 살아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연을 듣고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그 심령을 살아 일어나게 한다면 그 사람은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나는 모르는데 주님이 말하게 하신 대로 그냥 말을 하니까 그 사람에게 그 단어 한마디라도 그 영혼을 살아 일어나게 하는 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이 문제, 그 병이 완전히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대답하신 거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왔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셔야 돼요. 내가 아는 말을 하는 말쟁이 말고 예수 믿는 사람 말쟁이라 그러잖아요. 너무 말을 잘해. 이 가슴에서 주님이 주신 말을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아는 거하고 가슴에서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가슴에서 아는 말을 해야 돼요. 머리로 아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머리로 아는 건 아직 내 거가 안 된 거예요. 가슴에서 아는 건 내 거가 된 거예요. 내 거가 된 거는 경험 속에서, 만남 속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거는 영혼을 살려요. 사람의 심령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끔, 경관 망대인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게끔 주님은 분명히 구원의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 심령을 살아일으킬 때 그는 능히 그 병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잘못돼서 심령을 상하게 하면, 일어나게 하고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심령을 거꾸로 상하게 하면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 내 입의 말이 영혼의 심령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라. 그러면 입의 말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계속 이 잠언이 말에 대한 걸 말하는데 오늘은 또 이것이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해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는 말로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심령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먼저 살아 일어나야죠. 주의 말씀을 내 심령이 받아서, 머리로 받는 거 말고 심령으로 받아서 내 심령이 살아 일어나고 내 병을 능히 이기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기고 깨달아진 말씀으로 말하는 사람은 다른 영혼도 살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아직 경험도 안 되어지고 머리에서 알고 있는 것 같고 나도 안 된 거를 말을 하면 나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가 되어지고 다른 영혼도 죽이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는 우리 되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한 입으로 말한 것으로 복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화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복도 받고 화도 받은, 이왕이면 복받을 말을 해야죠. 화받을 말을 하겠어요? 욥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랬을 때 그 친구들이 와서 가진 말을 해요. 어느 정도였었어요? 그 아내가 욥기 2장 9절을 보면 그를 저주해요. 네가 이렇게 되고서도 너의 그 온전함을 지키고자 하느냐라고 그를 저주할 때 욥이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이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욥은 어떻게 돼요? 친구들이 다 무슨 저주받은 자인 걸로 아주 치부해버렸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죠? 사연을 끝까지 다 듣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먼저 판단한 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욥이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자기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연의 결말을 알기도 전에 판단했던 그 모든 친구들조차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는 중보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연의 그 결말을 아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모든 사건의 결말이 무엇을 원해서 주어졌는가를 아는 자가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이런 걸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15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명철한 자는 어떤 간자가 명철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 거룩하신 이이신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게 명철이라 그랬고, 악을 미워하는 게 명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명철한 자의 마음, 그 악을 미워하고, 그리고 거룩한 일을 아는 사람은 늘 그분을 구하기 때문에 지식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쉐마.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을 구하는 자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지식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 몫의 십자가를 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이미 세상이 나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세상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야. 왜? 견고한 망대 안에 그는 피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세상이 이미 못 박혔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미혹할 수 없죠. 하지만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해서도 그러한 것을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와 같아 진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오늘 16절 말씀이,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구약을 보면 높은 자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절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올 때 셋대로 나누어서 먼저 에서의 선물부터 보내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선물부터 보내서 그 사망의 권세를 약화시키고 결국은 나중에는 와서 에서가 야곱을 안아주면서 그를 죽이지 않더라는 거죠. 이 예화를 왜 기록하게 하셨느냐.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사람,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만을 감사하는 사람은 날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송축하고 그 은혜에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또 내어놓는 사람은 사망을 향해서 그와 같이 하는 사람인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그 은혜의 기쁨을 나누고 감사의 예물을 나누고 그와 같이 하는 사람은 미워서 나를 죽이려 하다가도 안 한다는 거죠. 세상의 이치도 이와 같이 뭔가 선물을 받을 때에 앙심을 품었다가도 풀어지고 그리고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는데 우리 안에 이 풍요로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풍요가 내 안에 넘쳐나야 또 영의 풍요가, 혼적인 풍요가, 물질의 풍요까지도 다 주어져서 이것으로 넉넉히 영혼들을 대적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 땅에서도 존귀함을 받게 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존귀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풍성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요, 구원의 이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시는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 안에 피한 자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모든 것에 위로를 받고 더욱 나아가서 그 풍요로움이 다른 사람도 살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선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이 땅에서 그와 같이 선물들을 주면서 일어나는 많은 구약의 기록들로 표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값진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아 나아갈 수 있게 되므로 예수님 경관 망대 안에 피해 들어간 자, 숨은 자,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심판에서부터, 멸망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구원함을 받고 생명으로 옮겨지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과 및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는 말씀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나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견고한 망대요, 그분만이 나의 구원인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열심히 우리 들어가서 피합시다. 모든 문제를 다 그분 앞에 가져가서 그분께 맡기고
그분에게 묻고 예수님이 내 생각을 주관하고 내 마음을 주관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지는 믿는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라. 그 견고한 망대인 예수 이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쉼을 주고 진정한 위로를 주고 진정한 안식을 줍니다. 예수 이름 외에 안전한 곳, 안식을 얻는 곳은 없습니다. 늘 알고 있는 말인 것 같지만 나를 살펴보면 내가 예수 이름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자가 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는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히 우리가 안식을 얻고 안전함을 얻을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단 하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 십자가 그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벗어버립니다.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지 못한 부분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 주셨고 우리의 단 하나의 견고한 망대요 우리의 피할 바이요 우리의 구원이시니 예수님 안에 들어가 안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 땅에서 그 어느 것도 우리로 하여금 되었지 하며 이것이 나의 높은 성벽이요 또한 피할 망대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단코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오직 그 이름만이 우리의 피할 망대가 되어지고 우리의 견고한 망대로서 아버지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이 우리를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어지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날마다 이기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고 참으로 부요가 있어서 아버지 우리에게 교만이 없고 오직 겸손한 뿐이고 내 심령은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모든 병을 능히 이기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도 그 심령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살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그 살리는 말이 나와서 다른 사람도 살리도록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깊은 교제로 교통할 수 있도록 예수님 기도 가운데 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뜻과 이유를 분명하게 알도록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지 않건 결단코 분별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사연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대답을 하거나 또는 판단을 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 안에서 그 모든 일의 결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아서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과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우리도 초점이 맞춰져서 바른 길, 옳은 길, 진리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우리의 행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이 말씀이 지나가는 말이 아닌 우리 심령 속에 새겨져서 또 우리를 자신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할 수 있게 하여 주셨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